잘생겼니? 매일, 그동안 아이디 비면 좋네. 아, 눈 크게 뜨고 있어서, 아, 눈 아파. 아, 눈 아파. 스케? 아, 글쎄, 뭐 할까. 2차 비번 줘야지, 2차 비번. 아, 힘, 눈이 아파서 못하겠어. 나중에 유튜브에 올릴 테니까 유튜브로 다시 봐. 어, 눈 아파. 눈이 아파서 못하겠어. 그러면 한 번만 하는 거야, 한 번만. 두번 하면 재미없다. 슈커미? 2차 비번 줘야지, 2차 비번. 2차 비번 안 주면 어떡해. 스케? 자, 잉글랜드가 짱! 어서 와요. 자, 3억 왕초보용 스쿼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스쿼드 짜는 법 하나, 강좌 하나 해야 되는데. 왕초보 크로스 가야지. 2차 비번이 1, 2, 3, 4. 하나, 둘, 스이, 느이. 한눈, 부식이, 석삼, 너구리, 오징어, 육개장, 지면조, 배바리, 구급법, 십자가. 그나저나, 아직도 추천 안 하는 사람 있으면 추천 좀 해주시고. 그렇지, 다크로스지, 다크로스. 자, 이번 거는, 3억 왕초보용 스쿼드. 2014년 7월 26일날 만든 아이디인데 왕초보야? 피파를 3년 넘게 했는데 왕초보야, 아직도? 그럴 수도 있지, 뭐. 횟수로, 4, 5, 6, 7, 4년째구나. 이거 안 쓰던 아이디인가? 자, 주인분을 위한 팀은 초보용 크로스 팀으로 갈게요. 스키비 어서 와. 스키비 쪽지 봤냐? 스키비도 너 정모 올 거냐? 너 오면 다섯 명이네. 자, 3억 왕초보용 스쿼드. 돈은 정확하게 3억 1600. 자, 3억 1600 있구요. 빅팜 어서 오시고. 자, 3억의 왕초보라면, 아프리카 쪽지 보냈어. 자, 일단은 다크로스. 다크로스 팀을 강추합니다. 다크로스 팀. 자, 다크로스 팀 추천하고, 한 명당 2,500. 2,500 정도. 아, 돈 없네. 자, 골키퍼부터 가도록 합시다. 자, 골키퍼는 돈이 없기 때문에, 꼭 대장 아니더라도 갈게요. 노이어 추천할게요, 노이어. 2,500 안에서 좋은 노이어는 14W 노이어 3카, 1,700. 요거 추천합니다. 요게, 멀리 던지기가 능숙한 1대1, 키 190 이상의 오버롤도 괜찮고, 대장에다가 제일 낫죠? 내가 제일 좋아하는 노이어. 1700이었나? 자, 그 다음에 수비라인부터 가자, 수비라인. 자, 수비라인 또 누구 할까, 수비라인. 자, 싸고 좋은 선수 있으면, 이씨 스몰링 괜찮지? 자, 스몰링 괜찮고. 마술 사장님 올지 않을지 모르겠는데, 걔 연락이 없다, 야. 안 올 것 같아. 너 연락처 모르지? 그때 연락처 아니야? 명함 그때 받았던 것 같은데. 어디다 놨지? 자, 스몰링도 괜찮고, 또. 집에 가서 확인하고. 자, 루크쇼? 루크쇼 괜찮나? 루크쇼도 한번 볼까, 그럼? 자, 이씨 루크쇼 괜찮다네. 자, 이씨 쇼. 자, 쇼는 185 키, 속도 좀 아쉬운데. 쇼는 약간 좀 속력이 좀 아쉽고. 자, 윙어는 알라바 갈게요. 말 나온 김에. 돈 없을 땐 알라바
자, 16 알라바 3카 1100 밖에 안 하죠? 아, 너무 좋아. 16 알라바 3카 1100. 이거는 뭐 무조건 가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센터백은 뭐 좋은 선수 많은데, 간단하게 보시면, 내가 봤을 때 페페, 스몰링, 뭐, 키엘, 몬넬, 또 누굽니다. 아즈게그, 또, 마이콩? 풀백의 마이콩? 뭐, 풀백의 마이콩도 쓸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또 빠르고, 또 캠벨? 그래, 캠벨도 있고, 코시엘리, 그래, 코시엘리. 뭐 이런 순서 있겠네. 오늘은 좀 속도에 중점을 두도록 할게요. 이왕 이 정도 수준이니까 좀 빠른 애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로우도 있고 로우. 자, 코시엘리가 좀 빠른 걸로 알고 있어요, 내가 알기로. 자, 코시엘리 속력 89 엄청나죠? 자, 엄청나고. 자, 20 코시엘리는 82. 자, 16 코시엘리는 3카가 속력이 84. LP 코시엘리가 넘사벽이죠? 자, LP 코시엘리 속도 89. 라브 먹긴 했습니다. LP 코시엘리 2000 밖에 안 하네. 강력한 엔딩이 있고. 여기는 뭐 스몰링도 좋고, 또 스몰링 말고 빠른 애 또 없나? 초보기 때문에 참여도도 좀 생각하고. 빠른 애 누구 있을까? 캠벨은 좀 느린 것 같은데. 지우바는 좀 키가 작고. 캠벨 79네요. 지우바는 키 작고. 빠른 선수가. 아, 비에이라 갈게, 비에이라. 초보한테 여리 형이 항상 추천하는 선수. 무조건 추천하는 선수. 아, 이거 쓸 때마다 욕먹는데. 아, 말디니. 아, 그래, 말디니 좋다. 아, 말디니. 그렇지. 말디니. 아, 빅팜. 말디니 좋았어. 아, 066 말디니 입고 있었네. 아, 이거 속력 87 엄청 좋죠. 그래, 말디니야. 베르통은 또 빨라? 베르통은 또 보자. 아, 말디니가 제일 나은 것 같아. 베르통은 또 빠르네. 베르통은 빠르죠? 근데 높음. 베르통은 좋네. 말디니, 베르통은 비교 한번 해보자. 오버롤 얘가 좀 더 빠르고, 민첩, 베르통원, 개인 수비 똑같고, 키는 베르통원. 둘 다 좋네요. 근데 참여도가 말디니가 좋죠? 말디니 2500. 이따 와요. 베르통원도 다시 한번, 입고 있었는데 좋아요. 비타민님, 땡큐. 말디니의 장점은 대장이라, 지금 얘네 셋이 대장이잖아. 대장 케미가 또 먹기 때문에 좋죠. 포그바는 5성이라 뛰는 게 다른가 봐. 그런가 보다, 야. 80억이면, 인생 강화. 지금 자막에 트로피가 써져 있네.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줘. 자막에 트로피 써져 있다고. 몰랐지. 트로피가 왜 안 지워지냐? 아, 여기서 해야 되나? 아. 됐다. 잠깐만, 됐어. 자, 여기는 뭐, 캐디라, 비에이라, 마티리, 뭐, 등등 맞죠? 많죠? 자, 근데 여기는 무조건 일단은, 비에이라를 갈게요, 비에이라. 초보들이 무조건 써야 되는 선수 위주로. 066 비에이라 2500, 2400. 자, 066 BA라 2400. 또 대장이라서 더 좋지. 자, 오른쪽 풀백은 누가 할까? 오른쪽 풀백. 자, 여기 좋은 선수 누구 있나? 알라바만큼 넘사벽 있나요? 참여도도 좋으면 좋고. 참여도 안 따지면 또 누가 있나? 마이콩 라모스 써도 좋은데 뭐 이러면 너무 가출을 하고. 아바테? 로호? 3억 있을 때 첼시? 또 누구 있을까? 워커? 갈까?
워커 한번 갈까요? 아까도 워커 썼잖아. 워커 속력 91, 대인수비 81. 워커 장점도 엄청 빠르다는 거지. 키 작은 선수 람도 있고 스태미나 87. 아, 워커 한번 갑시다. 자, 16 워커 2000. 이렇게 하면 단점이 약간 가출을 합니다. 가출. 자, 약간 워커 가출, 알라바 가출. 자, 이런 약간 조금 단점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 외에 장점이 많기 때문에 키도 크고. 일단은 워커를 가는 걸로 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공격진 갑시다. 공격진. 자, 공격진은 빠르고 택배크로스 기본 장착되어 있는 애 추천해주세요. 자, 빠르고. 자, 누가 좋을까? 서정원은 얼마지? 서정원? 알라바 가출인데? 왜 가출이냐니? 공격차가 높은가? 야, 서정원 1카 얼마냐, 이거? 1카 7천이구나. 아, 이 서정원 안 되겠고. 자, 또 누가 있나? 나는 개인적으로 베일을 추천하고 싶네, 베일. 16. 아, 1카가 없네. 베일 1카면 엄청 좋은데. 로범도 있고, 또. 피구도 있고. 자, 베일. 피구 로번 네이마르. 네이마르는 시즌카는 약간 조금 별로야. 네이마르는 조금 초보가 쓰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초보는 닥치달 좋은 애가 좋거든. 닥치달 루니도 뭐 되고 또 아 서정이가 9200 엄청 비싸네. 그럼 뭐 차두리? 차두리도 엄청 빠르잖아. 수빈이 안 통했네. 자, 폼나게 차두리도 속력 91이지. 아, 오바베양도 좋죠, 오바베양. 저는 개인적으로 차두리를 추천하겠습니다. 차두리 속력 빠르고, 크로스 85 엄청나죠. 택배 크로스는 없지만, 참여도도 높음이고, 키도 크고, 헤딩은 얼마나 차두리? 그냥 궁금하다, 야. 헤딩 69네. 자, 차두리 2000밖에 안 하네. 자, 그 다음에 왼쪽은 개인적으로 베일 추천할게. 다크로스 팀이니까 베일. 왼발이 필요하니까. 뭐 그리즈만도 있고 한데 베일 추천하는 이유는 베일이 키가 커서. 키 크고 빠르니까. 속력이 93. 아, 넘사벽이네. 16베일하고 비교하면은 크로스 야 16베일이 크로스가 훨씬 좋네. 오버롤 차이가 좀 나네. 크로스만 좋대. 16베일이 다 후졌는데 드리블 민첩성 뭐 이것저것 다 딸리는데 크로스만 좋네. 20베일에 비해서. 자, 16베일 3카 갈까요? 5000. 자, 16베일 3카. 자, 그 다음에 어서와요 다들. 자, 최전방 두 개 갑시다. 최전방. 자, 최전방은 헤딩이 되는 애들. 자, 헤딩 되는 애 추천해주세요. 피파3 여령. 네이버 카페 명 검색 피파3 여령. 아, 올 사람 맞네. 훈나님 또 오네. 자, 강력한 헤딩 있는 애 추천해줘봐. 강력한 헤딩. 질라탄? 누가 질라탄 추천했네. 질라탄 강력한 헤딩 없는데. 질라탄은 좀 별론데, 나는. 나는 차라리 드록바? 크로스만 하면 드록바. 아, 황소농 그래. 아, 황소농! 황선홍 좋다. 황선홍. 자, 황선홍 케인. 난 루카쿠는 좀 별로야. 아까도 루카쿠 헤딩했는데 헤딩 안 들어가더라고. 맞았는데. 난 루카쿠 난 좀 개인적으로 별로고. 지금 이번에 챔피언십에서도 루카쿠가 골 많이 넣었는데 전부 다 발로 넣는 골이었어. 근데 그런 플레이는 초보가 하기 어렵거든. 제거 없고. 피아니치 키슬링. 키슬링은 좀 별로고. 피아니치 봅시다. 피아니치 180엔 키가 작네. 보통 강력한 헤딩 없는데 피아니치 왜 추천한 거야? 시어러? 아, 시어러는 난 별로. 시어러 돈도 안 돼. 속력 83, 182. 점프 얼마지? 85. 시어러랑 황선홍 비교해보자. 오버롤 똑같네. 자, 석현준? 인텔라르? 자, 속력 똑같고 키 거의 비슷하네. 점프가 황선홍이 압도적이지. 자, 점프가 압도적이고 오성이지. 나는 이건 점프에서 게임 끝났다, 야.
오버롤 똑같고 저는 황선홍 가겠습니다. 황선홍 2700. 자, 황선홍 2700. 벤테케? 벤테케? 한번 볼까? 벤테케 초보가 쓰기 어려워. 그리고 이제 5성이어야 되니까. 5성이 초보가 좋으니까. 자, 벤테케 느리죠? 강력한 애들이 있고, 보통. 속력 676, 점프는 얼마냐? 점프가 나. 유튜브에 크로스 강좌 있어요. 유튜브에 있고요. 점프 어디? 점프 74. 점프도 나왔네. 점프도 나왔고. 위에 있었구나. 자, 오른쪽은 뭐 무조건 호날두지. 자, 오른쪽은 호날두. 이거는 뭐 결정이죠. 11호날두. 아이씨, 3캄 7천인가? 너무 비싼데? 뭐야, 너무 비싼데? 싼 거 호날두 가자. 호날두 갈래, 호날두. 아, 11호날두가 없네. 이번 거? 왕초보스코드. 자, 중미 먼저 가자, 중미 먼저 결정. 여기 누구 할까? 자, 여기, 싼 선수 추천해줘봐. 생이고요. 뭐, 또띠 있고, 뭐, 포그바 있고. 약간, 발을 넓혀서 스케일 간다. 데브라 있고, 데브라. 저는 또 누구 있나? 후코. 아, 후코 좋다, 후코. 아, 후코가 지금 너무 싸고 좋은데. 자, 후이코스타 당첨. 066 후코가 너무 좋더라고. 야, 후코 카드가 없네, 젠장. 아, 후코 카드가 없어. 야, 그냥 CP 후코 갈까, CP? 아이씨. 오랜만에 후코 가고 싶은데, 후코. 아, 카드가 어디 갔냐. 5,000짜리 너무 가소비잖아, 이거. 카카, 포그바. 또 색다른 선수 없나요? 오랜만에 투레 갈까, 투레? 아, 투레 어때, 투레? 야야, 뚜레. 뚜레 3카 어때? 야, 뚜레, 야, 느리다, 야, 민첩도 딸리고. 아. 좋은 선수 없나? 아, 또띠 또 와야 돼, 지겨운데? 나중에 여러분들, 이거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후이코스타 좋거든요. 후코 추천할게요. 근데 오늘은 어쩔 수 없이 또띠 갑니다. 06W 또띠도 없네. 야, 요즘 대장 왜 이래. 066 또띠 3카 2800. 이거 가자. 066 또띠 이거 좋죠? 2800. 디아비? 디아비 고마워. 자, 마지막 여기 호날두. 11호날두가 아직도 없냐? 야, 호날두 지금 누가 금카 도전 가나? 왜 카드가 없어? 이씨. 자, 14T 호날두 1카 가겠습니다, 그냥. 이씨 호날두 되네, 이씨 호날두. 이씨 호날두 하면은. 아, 이렇게 하면 11 호날두가 난데. 오버, 아, 오버로 비슷하구나. 속력 빠르고. 근데 오버롤은 이씨가 더 높아. 뭐 중거리슛 위치 선정 뭐 이런 게 좋네. 아, 자, 어쩔 수 없다. 이씨 호날두 4,400. 자, 이 정도면은 뭐 왕초보용 팀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뭐 특별히 뭐 풀백이 좀 가출하는 거 빼고 괜찮고, 호날두도 헤딩 굉장히 좋거든요. 의외로 좋기 때문에. 자, 주인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얘기하시고, 마음에 안 드는 거 없으면 이제 구매 갈게요. 아, 11키가 더 커, 호날두? 아, 그래? 185네? 1cm 더 크네. 아, 근데 카드가 없어. 카드 있으면 나도 11 갈 텐데, 카드가 없다, 야. 주인 어디 갔어? 말이 없어. 슈커님, 마음에 드나요? 자, 슈커님, 말을 안 하는 거 보니까 마음에 드나 봐. 어이, 똥 싸러 갔나 보다. 가출이 뭐냐면, 위로 좀 올라가는 거. 위로 좀 올라오는 가출이에요. 근데 어쩔 수 없어. 이거는 뭐 선수를, 내가 가출 안 하게 저기 세팅해 줄게요. 5백 쓰면 가출해도 좀 괜찮더라. 자, 11호날도 한 번만 더 보고, 없네. 자,
자, 호날두 황선호. 어! 와! 호날두 싸게 나왔어. 대박. 5천, 5천 싸게 나왔어. 500 싸게 나왔어. 대박. 어, 마음에 드네. 다행이네요. 자, 그 다음에 베일 또띠. 자, 16벨. 베일은 오랜만에 썼지, 16벨. 자, 066 또띠. 차두리 비에이라. 어, 비에이라 싸네. 그 다음에 알라바 말디니. 야, 알라바 진짜 싸. 그 다음에 코시엘리 워커 LP 코시엘리. 저는 1994 1994년도부터 피파했고요. 야, 워커 많이 싸졌네. 노이어까지. 야, 돈 많이 남았는데? 야, 14W 노이어. 어, 아, 노이어 없네. 아, 노이어 강화 한번 가자. 뭐 이런 거야, 뭐 한 방에 붙이는 거지, 뭐, 그렇죠? 그렇죠. 피파와 함께 살았던 거 봐야 되죠. 자, 갑니다. Are you ready? 좋아. 아, 옛날 사람이 못돼서. 야, 너도 옛날 사람 돼. 안 될 것 같지? 금방 옛날 사람 된다. 어, 이게요. 오, 김남이 깜짝 놀라네. 빵카네. 자, 황선홍, 호날두, 베일, 차돌이, 또띠, 퓨이라, 워커, 코시엘리, 말디니. 야, 오버롤 꽤 잘 나왔는데? 야, 오버롤 88, 90, 86. 어, 오버롤 괜찮네. 오버롤을, 알라바 워커가 좀 까먹었구나. 어, 얘네들은 높은데. 요게, 요거를, 요거를 요렇게, BR을 이렇게 5백으로 놓으면은, 얘네들이 이렇게 가출해도 좀 수비가 좀 안정적이야. 그나마 좀 나아요. 어, 참고하세요. 근데 5백 하면 또 막 뭐라고 하는 애들도 있어. 나도 상대편 5백 만나면 확실히 뚫기가 힘들어. 어, 그거는 사실이야. 배틀탑? 어, 배틀탑 들어본 것 같아. 어, 근데 나는 배틀탑 잘 안 했던 것 같아. 배틀탑 들어본 것 같아. 아, 눈꽃송이 고마워. 땡큐. 아이템이 있나, 이거? 아이템이 있나 모르겠다. 아우, 만렙 29개나 했어. 대박. 자, 여러분들 아직도 추천 안 눌러주신 분들은 추천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 나는 경험치를 매길 테니까 여러분들은 추천을 눌러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야, 오랜만에, 어, 싼 팀의 경험치가 다 있네. 아, 여리 형이 올린 강좌 다 봤어? 아우, 고마워요. 땡큐. 여리 형이 맞춰주신 메뉴를 게임했구나. 어, 땡큐, 땡큐. 감사해요. 자, 아까 좀 채팅 좀, 어, 놓친 거 좀 미안하고. 강좌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아, 한 번도 안 썼어? 잘했어, 잘했어. 이제 하면 돼. 나 세팅 다 해줄게. 아, 스케보다 오버롤 좋은 선수. 어. 오버롤보다 참여도랑 뭐 기타, 체감 좋은 선수를 좋아해서. 아, 수비강자? 수비강자가 인기가 제일 많더라.
아, 그 정도로, 아, 그 정도로 도움 많이 됐어요, 수비 강장. 어, 대단하네. 10타티 케일링이 좋지. 어, 좋고요. 유튜브에 여리형 그 영상 중에서 그 탑5 안에 들어가는 영상에 수비 강자가 늘 들어가, 늘. 아, 실제 손가락. 어, 그 표현이 웃겼다. 어, 빅파님. 박승희님 어서오시고. 하다가 돈 생기면 모아. 어, 돈 생기면 선수 사든가. 아니면 모아요. 어? 슈카우미님은 유튜브에 여리형 공격수 강자, 수비수 강자, 어,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 영상 꼭 보시고. 추천 선수 많으니까. 어. 아, 고마워, 고마워. 여러분들 이렇게 도움 됐다고 얘기해주니까, 아, 너무 고맙네. 자, 아우베스는 참여도가 높음 낮음이라, 어, 가출이 좀 많이 심하지. 어, 대장 오카이팀을 후배시 축하하고. 만렙조도 솔직히 구단같이 비싼 1급 스케나 뭐 어, 대장 5카팀 기타 좋은 금카팀 만나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자, 스케줄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어, 세팅 잘 돼있네. 아, 5백 쓰고 있, 아, 그치. 그래. 그, 풀백 가출 많이 할 때는 5백이, 어, 그나마 버틸만한 유일한 방법이야. CDM으로만 수비한다는 거는 수비형 미드필더만 컨트롤 한다는 얘기야. 다른 거는 직접 컨트롤 안 하고. 자, XYBA, LT, LB, YX, RBA, LT. 5억 팀으로 전설에 가서, 5억 팀으로. 근데 그것도 옛날 얘기야. 이제는 못 가겠더라, 힘들어서. 요즘에는 애들 팀이 너무 좋아서 안 돼, 안 돼. 서민스케, 홍명보, 수비형 미드필더 좋지. 자, 그럼 출정식 가도록 할게요. 수비지에 상대공을 뺏기면 커서 그공으로 가고. 그거는 자동화 설정 바꾸면 되잖아. 그 여리형 자동화라고 검색하면 유튜브에서 여리형 자동화 자동화 세팅 방법이 있으니까 그걸 따라해요. 그걸 안 따라해서 그래. 자, 상대편은 챔피언십 우승팀이야. 오, 로이스 오바메야. 도르트문트야. 오, 팀 좋네. 김정민이구나. 김정민이구나. 설마 김정민이 하는 건 아니겠지? 가수 거미 알지 왜? 거미 왜? 합력으로 가능해. 어. 그러니까 여리형 수비 강자 보면 어, 나오잖아 어떻게 하는지. 자, 갑시다, 출정식. 자, 화이팅. 자, 초보용 팀이라고 해서 크로스 팀으로 짰는데, 최대한 크로스를 많이 해볼게요. 나이스! 자, 크로스 성공. 여리 형은 프리랜서 직장인이에요. 야, 호날두 이거를 이렇게 컨트롤 하냐? 자, 앞에 황선홍은 페이크입니다. 페이크. 20도 뛰는 업대잖아.
튕겨져 나가는 공. 자, 공 소유해야 될 텐데요. 자, 패스 받을 수 있는 위치로 달려갑니다. 공 뺏깁니다. 바이글. 코티의 인터셉. 팀은 본인이 갖고, 팀은 내가 안 바꿔줘요. 황선호. 바로 중앙 투입할 수 있습니다. 아, 베일. 아, 이번에 QA 크로스, QA 크로스. 워커 빠르긴 한데 좀 앞으로 튀어나오네요. 아우바메, 아우바메. 도와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일리안 바이글, 기회입니다. 아, 공 간수하지 못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뺏깁니다. 파파스타토플로스. 방송은 보통 한 11시까지? 움직임이 상당히 좋은데요. 자, 수비진을 이제 믿어봐야겠습니다. 골을 허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슛! 오, 날카로웠지. 코너킥이 되겠습니다. 강력한 슈팅! 하지만 골키퍼의 선방에 막힙니다. 다음 스킬 몰라. 머리 형들이 1당왕이 떼야 되는 거지, 지금. 아, 좋아, 좋아. 들어와, 들어와. 황선홍, 들어와. 황선홍, 들어와. 황선홍! 황선홍! 아, 감독이 화가 많이 날 것 같은데요. 너무 쉽게 공을 넘겨줍니다. 황선홍이 좀 덜 들어왔네. 어, 이 결승 안 가면 그냥 문상 5,000원 줘요. 지금이 뭔가 조치를 취할 상황입니다. 하하, 황선홍 다리 찢어지겠다. 자, 나이스 자동 승리. 뺏깁니다. 다시 뺏기가 쉽진 않은데요. 여기서 슛. 골문으로 향하는 슈팅. 하지만 그걸 가로채는 수비입니다. 아니 괜찮아요. 아니 확률은 똑같은데. 선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차두리. 걸리 요즘엔 좀 안 걸리네. 전에는 맨날 걸리더니. 걸렸어. 자, 황선홍 한골 가자. 황선홍. 아, 황선홍. 슛하는데요. 첫 번째 슈팅 막았습니다. 나이스. 아, 베일 물건이야. 역시 베일이야. 자, 베일 좋죠? 어, 오른발 슛이었어, 이번 거. 야, 오늘 베일 쓰고 싶었다니까. 나카롱 가면 이제 호날두랑 겁나, 씨. 혼나겠네, 호날두한테. 자기 공 안 줬다고. 어, 뭐야, 이거. 이야, 날카로웠다. 라인 밖으로 나갔습니다. 코너킥으로 이어집니다. 자, 전반 끝났고. 벌써 경기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정말 보는 재미를 제대로 선사하는 경기였는데 전반전 경기네요. 뭔가 더 흥미진진한 후반전을 기대하게 합니다. 사실 양팀 감독들이요, 경기 전에 오늘 경기는 우리가 손쉽게 가져올 수 있을 거야 이랬는데, 아, 이러지 못했어요. 지금 상대한 치열하게 경기하는데, 야, 경기 재밌습니다. 오른쪽 측면에 동료가 있습니다. 아, 패스 좋아. 노련하게 수비수 따돌립니다. 좋은 기회. 아, 이걸 못 넣나? 아, 아깝다. 다 골대 맞았네. 황선홍 슛. 아, 자칫하면 위기가 될 뻔한 상황. 수비가 미리 자리 잡았습니다. 아, 여간에선 이 골키퍼 뚫기 어렵겠습니다. 배에 오른발 3 맞을 거야. 소유하고 그대로 끌고 갑니다. 적극적으로 받쳐주고 있는데요. 어, 이거 사공팀이에요. 황세, 황선호. 자, 혼자서 무리할 필요가 없죠. 크로스 찬스입니다. 에이, 어따 올려. 아, 이건 QA였는데, 어, 크로스가 너무 똥으로 날아갔다. 똥크로. 마이글. 말디니의 차단.
아닙니다. 휘. 좋은 패스. 기회입니다. 아, 아깝이. 공 살아 있습니다. 자, 스쿱 턴으로 제낀 것까지 좋았는데. 플레이가 끊깁니다. 역시 비이라. 비이라 카드 좋죠? 팀에 합류한 건 좀 늦었지만 경험이 워낙 풍부한 선수거든요. 경험이 많다는 건 플레이에서 좀 끌어갈 수 있는 힘이거든요. 나이스! 자, 황선홍 드디어 머리로 넣었네. 앞으로 살짝? 아우, 못 뺏었어. 포지션에 비해서 공격들의 연봉이 높더군요. 그 이유를 보여주는 장면인데 저렇게 강력한 압박 속에서 골을 만들어내잖아요. 확실히 베일이 좋아, 씨. 공 뺏깁니다. 어, 팀 잘 나왔지. 베일이 제일 눈에 띄네. 아이고, 뺏겼다. 이게 킬패스가 제일 싫다. 측면에서 상대에 공간 내주면 안 될 텐데. 나 고마워, 땡큐. 선수 호흡이 잘 맞고 있는데. 자, 둘이야. 아, 패스 아쉽이. 슈멜처. 자, 동료 선수의 힘력 플레이 좋습니다. 상대도 기본적인 연계는 좋은데 마무리가 좀 안 되는 스타일이야. 등급 봐. 불필요한 개인. 아, 자, 좋아요. 걸렸어! 아, 베일! 하, 베일 너무 좋네. 자, 마지막에 S패스 길게 누른 거예요. 크로스 안 누르고. 자, 팀 잘 나왔죠? 자, 주인분 팀 잘 쓰시고요. 자, 마지막까지 베일이, 해주네, 한 건. 자, 베일 두 골, 황선홍 한 골, 호날두 한 골. 자, 골고루 넣어줬네, 골고루. 골고루. 자, 8억 트레이드로 20억 대박. 대박 축하드려요. 그런 게 되는구나. 거의 망하던데, 트레이드 하면. 자, 그 다음, 스케줄이. 9억. 은설인, 9억으로 뭐 하지? 아, 8억 9천이면 9억인데. 오늘 스쿼드가 잠깐만 있어봐. 방금 한 게 뭐였죠? 3억 왕초보 스쿼드. 자, 은설이님 거까지 이것까지 하자.